어디 가니? 언니.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 고소라 탈 거니? 한번 해봐.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해. 날 죽이든지 경찰에 넘기든지 마음대로 해. 걱정 마. 나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으니까 내 자리 찾고 엄마 찾고 다 밝힐 거야. 그래 밝혀. 밝히라고. 당장 니네 엄마 찾아가서 언니가 진짜 딸이라고 말해. 그래. 당연히 그럴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 내일 골수검사 받을 거야. 만약에 일이 잘 돼서 다 나으시면 그럼 그때 말씀드릴 거야. 그때까지 네가 딸이야. 충격받으실지 모르니까 나으실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네가 정말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면 그럼 당분간 네가 딸로 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여태 잘해왔잖아. 여태도 해왔으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잖아. 일어나. 병원 가자. 윤 사장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예전에 임명희 사장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어요. 사장님 편찮으시다는 소식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맞을 확률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한번 받아보려고요. 아, 기특하네. 우리 윤 사장님 직원들한테 덕을 많이 쌓았구나. 저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사장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올게. 가도 잘해드려. 준호야. 늦었네. 어머니 만났니? 아직 얘기 안 했어? 걱정 마. 할 거야.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먼저 들어갈게. 잘 가. 내가 차려드렸어. 지금 주무셔. 그래. 저녁 안 먹었지? 우리 그때 거기 갈까? 거기 스파게티 맛있었잖아. I see trees. 나 가게에 며칠만 더 쉴게. 미안한데 며칠만 더 쉬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할게. 왜 그러고 봐. 참, 우리 아버지가 네가 무척 마음에 드시나 봐. 네 얘기만 자꾸 하시더라. 넌? 응? 넌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 혜정아, 이제 그만 그 사람한테 가. 준우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이마, 넌 좀 문제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네 마음을 모르니? 문제는 네가 그분 딸이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네 스스로한테 있어.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왜 그렇게 늘 스스로한테 힘들게 살아? 사랑하잖아. 너 그 사람 사랑하잖아. 난 자신 없어. 다른 남자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혹시 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라면 맘 놔. 나 너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준우야. 근데 그 자식은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야. 하늘이 도우신 모양이네. 맞나요? 맞아요. 딱 맞아요. 정말요? 당장 수술 준비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나한테 왜 고마워요? 우리가 고맙지? 고맙습니다. 한잔하죠. 언제 떠납니까? 내일요. 곧 가야 돼요? 아, 미안해요. 나 제정신으로 당신 만날 자신 없어서 미리 한잔하고 왔어요. 희정이 말이에요. 그 바보 같은 녀석이 당신한테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알죠. 걔 오로지 당신뿐이에요. 내가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당신 떠나지 마요. 만약 그냥 떠나면 나 그땐 당신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아직 할 얘기 더 남았어. 희정이가 지금 어떤 줄 알아? 걔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정말 힘들 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떠나? 다 버리고 혼자 떠난다고? 그만 돌아가요. 미안해요.
취했나봐요. 사실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희정이께 엄마 찾았어요. 누군지 알아요? 정수가. 응.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응, 자, 솔직히 얘기할게. 이식 받더라도 완치될 확률이 100%는 아니야. 알아. 최선을 다할게. 너 날 믿지? 예.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다. 어, 뭔데? 골수증이 여자 누구야?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는 꼭 해야겠는데. 꼭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어, 그쪽에서 익명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말해줘. 에이, 그냥 예전에 너희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래. 자, 그럼 일찍 자라.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누구야? 이름이 뭐야? 직원 누구냐니까? 익명으로 해달란 거야. 그렇다 쳐도 혈육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이희정이라고 잘 아는 직원이야?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지은인, 어? 지은이, 지은이 피곤해하길래 집에 좀 보냈어. 좀 자고 오라고. 수술 받으신다면서요? 걱정돼서 온 거니? 꼭 괜찮으세요. 했어요. 수술 끝났어요? 괜찮아요? 좀 아팠지? 참을만 했어요.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집에 가서 하루쯤 푹 쉬어요. 수술 어땠어요? 잘 됐어요? 어쩌지? 애써 기증했는데. 왜요? 생착이 잘 안 돼요. 골수가 잘 안 자랄 것 같아.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데다가 폐혈증이 겹쳐져 있어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각오는 하고 있는 게 좋겠어. 한 줄 알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영미 씨 뿐이어서 전화했어요. 힘들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데 앞으로 다시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겠죠. 말하고 싶어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너에게 많은 추억이 있어 생각만큼 외워진 널 기다렸어 함께 걷는 길 끝이 없길 바랬지 너만 가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가슴이 아파 내게 가르쳐줘 너만을 위한 사랑이 날 떠난다고 해도 줄 수 있게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게 얘기 들었어요. 미안해요, 이정씨.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정씨 사랑할 자격 없는 놈인지 그런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혼자 많이 힘들었죠. 나 용서해 줘요. 앞으로는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희경 씨랑 같이 할게요. 가세요? 머리 좀 식히려고. 머리 식히러 가는데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싸요? 이거 나중에 희정이한테 좀 전해줄래? 나 외국 간다. 왜? 여행도 좀 하고 친구들도 좀 만나려고. 한 1년 정도 걸릴 거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긴 임마. 아니 무슨 아니 놀러 갈 데가 따로 있지. 진짜 가요? 그럼 가게는요? 아 가게. 그러고 보니까 가게가 문제구나. 지금 어딨니? 어딨어? 미안하다. 아,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급하게 떠나게 됐어. 나 돌아올 때까지 가게나 책임지고 네가 키워놔. 나 너한테 빚 많이 지고 간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 만나서 사람 됐고 너랑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으니까. 어딨니? 너 좀 만나자. 지금 어딨어? 너 보면 나 못 떠날지도 몰라. 다시 네 옆에서 너 못 가게 붙잡고 싶을지 모른다고. 진우야. 너 그 자식한테 가서 꼭 전해. 너 꼭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안 그럼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 알았지? 너 지금 어딨니? 어딨어? 지은 씨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지은아, 엄마야. 엄마 수술 어떻게 됐는지 안 궁금해? 녀석아,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엄마 안 궁금해? 갑자기 말도 없이 어디로 간 거니? 메시지 들으면은 엄마한테 연락해줘. 엄마 지은이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냐고 묻잖아. 상관마. 내가 어디서 뭐 하든 무슨 상관인데? 차라리 죽으면 좋으면서 왜 상관인데? 왜? 지은아. 나. 이거 나.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언니 앞에 평생 안 나타날 거야. 그럼 되지? 그럼 되잖아. 수술. 실패했어. 좋아야 할 사람은 난데 어떻게 네가. 그러지 마세요 오빠. 나 괜찮아요. 미안하다. 미안한 건 나예요. 내가 오빠한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나 용서해요.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희정이. 희정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들으던 김다람이죠. 내 딸이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 만나라. 지금 아니면 다시는 어머니 못 만나. 너 나랑 약속 한 가지 할 거 있어. 어머니, 네 어머니를 해.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시게 해. 네가 딸인 걸로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절대로 얘기하지 마. 지은아, 날 봐. 고개 들고 날 봐. 너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하를 본 적 있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동안 어땠을까?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니? 내가 받은 상처 그 10분의 1만 네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 지은아, 나는 너 용서해. 누가 뭐래도 넌 내 동생이야. 먼저 들어가.
정말. 혹시 너 뭐 보고 눈 감을까 봐 걱정했어. 지은아, 엄마가 지은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사랑한다. 엄마는 너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이지. 엄마 떠나더라도 사랑 많이 받고 잘 살아야 한다.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저 엄마 딸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 속이고 제가 딸이 됐어요. 처음엔 제가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을 듣고 그대로 놀라기로 나쁜 마음 먹은 거예요. 언니가 딸이에요. 언니가 진짜 딸이에요. 괜찮아. 알고 있어. 너도 내 딸이야. 너도 내 딸이야. 지은이도 내 딸이야. 엄마!
지은아, 자니? 내일 외식하자. 가게 근처에 돈가스집이 새로 생겼는데 참 맛있대. 상가 사람들끼리 소문이 짜해. 한번 가줘야지. 안 그래? 내일 6시까지는 상가 앞으로 나와. 알았지? 알았지?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노력하자. 너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할 수 있지? 지은아, 나 보내줘 언니. 부탁이야. 나 용서하지 마. 언니가 이러면 나 더 괴롭고 힘들어. 야, 지은아. 차라리 언니가 날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으면 좋겠어. 언니랑 앞이 얼굴 보는 거 나 지옥 같아. 언니 얼굴만 보면 자꾸만 돌아가신 엄마 얼굴이 생각나. 미안해 언니. 나 그만 보내줘. 지은아, 우리 다 잊을 수 있어. 다 잊자. 잊자. 어? 날 없이 떠나는 거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지금보다 많이 자란 모습으로 돌아올게. 언니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올게. 그동안 나 사실은 많이 고통스러웠어. 지금은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 모든 게 끝나는 순간 차라리 기쁜 마음이 들더라.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마음이 새겨놓을게. 잘 있어 언니야. 연락할게. 잘했어 언니야.
끝났어요. 프린트 했는데 읽어줄까요? 정말? 잘들 있니 선주야, 현수야, 희정아. 나는 뜻하지 않게 공부를 한 걸 하게 됐다. 경영학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돌아가서는 대단한 사업가로 변신하지 않을까 싶다. 어? 언니! 사장님이 공부를 한대요. 다들 잘 있지? 가게는 어때? 잘 돌아가고 있어? 돌아갈 때까지 안마하고 잘 꾸려가고 있을지 몹시 걱정된다. 나 없음 니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몹시 걱정된다. 이희정 임마, 아무리 바빠도 가끔 편지 좀 해라. 우리 사장님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언니? 장난하십니까? 네. 날씨도 꿀꿀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저 소주 한잔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니, 오늘도 선약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할 수 없죠, 뭐. 하지만 내일은 제가 꼭... 사시겠습니까? 네. 근데 말이죠. 요즘 그 얼굴이 환한 게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 그래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여보겠습니다. 아까만. 혹시 어디로 날아가 버릴까 했어요. 가요, 배고파요. 나도 말하고 싶어.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나에게 많은 추억이 있어. 생각만큼 외롭진 않아.